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신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예,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바쁘십니다. 좀 바쁘네. 예, 저희가 지금, 지금 녹화를 지금 두 개를 연달아 하다 보니까 지금 예. 바쁩니다. 예. 그, 지금 오늘 이번 시간은요, 정의가 죄인가, 그, 우리 박 대통령 누드화를 표창원 의원실에서 국회에다 걸었는데, 그거를 그 신동구 제동님이 그 지나가다 보고 야 이 마련을 해가지고 던졌습니다. 아, 떼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지금 형사가 100만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형사 100만원 그리고 이제 뭐 민사가 그때 뭐 재판 비용까지 해가지고 1500만원을 물어주라 1500여만원 예. 그랬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게 썩어가지고, 그런 거를 거기다가 달아놓을 생각을 하는 그 표창 의원들, 그 사람도 경찰청에 그 사이코패스 잡던 그런 거 전문 그 경찰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하는지, 난 그것도 의심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빼가지고 던졌는데, 그거를, 경찰이나 이런 경찰이나 봐가지고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100만원 벌금을 때리고 하,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글쎄요. 그 뭐 제가 보기에는 또 뭐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고 예. 뭐 일반 국민들은 뭐 그건 굉장히 그 좀 논란이 많았던 사건인데 예. 그게 1917년 1월 24일이거든요. 예. 그 사건 난 날이. 그러니까. 아, 2017년. 아, 2017년.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우연히 국회에 다른 일로 갔다가, 예. 지나가면서 그 보이는 게, 저쪽 그 당산동 쪽 출입구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그리러 다니거든. 예. 국회의원들만 저쪽 의사당 쪽. 예. 그걸 출입을 쓰고, 일반 방문객은 이쪽 당산동 쪽 걸어 들어가요. 예. 그 들어가니까 예. 예상치도 못하게 그 1층 로비에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예. 그 출입증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지나칠 수가 없는 게 그게 한 5일 내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심지어 당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표 예. 자격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참 예. 민망하다. 예. 그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됐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표창원 그 전시회 주최한 표창원 의원이 예. 당시 그 소속 당에서 예. 6개월이라는 정직 처분을 받았대, 징계 처분을 받았다니까요. 예. 그 전시회 주 그러니까 그 뭐 당도 나쁜 그런 잘못됐다. 예. 예? 그다음에 당 대표 한 사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잘못된 거다 민망하다. 예. 이렇게 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그 정파 떠나서. 예. 그 박근혜 당시 아주 탄핵되기 전이거든요. 예, 예. 1월 24일이니까 탄핵되기 한 두 달여 전이잖아요. 예. 한 달 정도 후에 탄핵되셨구나.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예. 관계도 이거는 인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인륜적인 행위죠. 아니 저 아직까지 저 대통령을 여성 예.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빨가벗게 가지고 예예.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에다가 말이에요. 예. 국회는 300명 그 집무실 있잖아요. 예. 거기 그것도 1층 로비에다가 예. 하루 이틀이 아니고 5일 동안 전시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뭡니까 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인가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진짜 나쁜 놈들. 예,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아, 지금도 저는 상식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 매일 그 지나다니는데. 예. 그리고 언론 보도가 워낙 그게 막 논란이 심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아, 국회 그게 그런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국회의원 중에 예. 그 그림 현장에 가서 항의한 사람 없어요. 예. 어디에도 나를 아직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뭡니까 그 뭐 자유한국당 그 여성 의원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여성 단체들은 다 어디 갔냐? 예. 어쨌든 간에 아니 뭐 그걸 떠나가지고 거기에 뭐 여성 의원들이 수없이 많았을 건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다. 예.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뭐 좀 덕을 받든 덕을 보지 않았든 예.
근데 돈을 번 사람이 그거 한 것도 나쁘죠. 그거 그죠. 대신한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런 차원이 떠나서 이게 너무나 원초적인 예. 그냥 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예. 그 그림도 그 내용이 아주 묘사된 게 다 아주 희한하다니까. 사드 같은 미사일이 배 위에 몇 개가 있고 말이에요. 예. 진돗개가 있고 옆에 최순실이가 저 예. 마약을 살살 때 주사가 막 있는데 바구니를 들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저 어느 정도 그 누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예. 틀리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니까요. 예. 그 누워가지고 그거를 또 그 표정이 말이에요. 예. 그 최순실 그 저 마약을 그 상징하는 주사바늘을 막 들고 있는 그거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약 먹고 환각 파티 한 환각 꼭 그렇게 섹스 파티하고 그렇게 저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한 예.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림이 저는 그래도 유화로 생각했거든요. 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게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한 거야. 그 그림을 그 재판정에서 저 판사 저 어? 재판관들도 예. 직접 보아야 된다. 그림을. 예. 그리고 우리 요구를 해서 그래도 그 작가가 이구영 씨가 작가인데요. 예. 그림 이름이 더러운 잠이에요. 그림 이름도 작품에도 참 더럽게 붙여서 더러운 잠. 그게 더러운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야. 예. 야, 참 진짜 어떻게 그래, 그 저 법정에서 예. 물었어. 이거 예.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 그런데 예. 우리 변호사님이 묻기로는 내가 저를 알아듣기로 왜 그랬냐 이런 뜻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작가가 난데시 답변하기로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합성하여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유화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저 그림 그리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예. 작품성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로 저 합성하는 게 금방 만들어 그거 요즘은요. 그죠. 그 신의 한수라고 있잖아요. 예. 신혜식 대표가 저 작년인가 그 한 방송을 해서 예. 지금 당장 그 만들어 오라니까 방송 중에 10분 안에 만들어 왔다니까 똑같은 그림을 유화로 예. 저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뭐그 원래 그 프랑스 작가인가 뭐 예. 마네인가 뭐그 작가에다가 예. 얼굴을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합성을 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라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을 갖다가 손해배상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청구해서 그림값 보고 1,000만 원 뭐 손해배상해라. 뭐 그다음에 나중에 위자료를 내놔라. 뭐 소송 비용 이게 계속 대부분까지 가면서 지난 6월 4일 날 그 대부분에서 민사 판결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저 기각을 해버렸어. 예. 대신에 2심 판결에서는 소송 비용을 원고 쪽 소송 비용을 70% 부담하게 돼 있어요. 예. 100% 다 해라 이거야. 더 심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림값이 1심에서는 그림값만 인정했어요. 예. 민사에서 400만 원. 예. 나머지 뭐, 그 작가가 뭐, 정신적 소, 아 자기가 손해를, 고통을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그 그림 때문에, 진짜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는 그림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예. 근데 자기가 고통을 받았다고, 위자료 청구를 해도 1심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2심에서는요, 위자료를, 500만 원. 500만 원. 아, 위자료 900만 원. 그렇죠. 그 소송비용, 뭐. 그 다음에 소송비용 71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예. 소송비용까지 다 주라 해가지고, 예. 무려, 1600만 원 가까이 그 부담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민사에서. 그런데, 행사는 이제 이게 약식명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서울남부지법에서. 약식 기소를 100만 원을 하고, 100만 원을 남부지검에서. 남부지법에서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예. 그거를 보고 작가 측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냈어요. 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약식 명령 100만 원에도 유죄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게 악질이죠. 악질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면 민사도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예. 행사 사건은 예. 그 재물 손괴거든요. 예. 행사는
민사는 손해배상이고 예. 민사는 제목이 재물손괴 혐의예요. 예. 아니 그 막말로 아니 그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그런 뭐 저기 대통령의 누드화를 그 국회에다 근거를 갖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표현이야. 그러면 그거를 보고 분노를 해가지고 떼가지고 던진 것도 표현의 자유예요. 그 제가 최후 진술에서도 그랬어요. 그것도 행위. 아니 그리고... 판사님 그 가족분이 부인이나 뭐 딸이 있으면 딸이라든지 누가 누가 그 나체로 그렇게 가지고 국회에다 있는데 공공장소에 전시하면 그냥 지나칩니까? 예. 나 그랬어요. 예. 그건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그 그러니까 지나치는 것 자체가 좀 비굴한 행위라니까요.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하는 표창, 거예요. 표창원 의원이 그 뭐 사람들이 그 뭐 보수단체에서 표창원 의원 지 그 마을에 동네 앞에 가가지고 똑같은 그림에다가 표창원 그 의원 부인 얼굴 갖다 붙이고 딸 얼굴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그 현수막 걸어놓고 그렇게 시위하고 하니까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국회 그 정문 앞에 예. 표창원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 부인이 예. 그런 식으로 합성해가지고 예. 플래카드에다 하는데 그 유죄 받았어요. 그건 또 유죄. 그건 또 유죄. 그거는 또 그게 대한민국 말이죠. 고통스럽다고. 이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게 상식이거든. 예. 근데 그거는 유죄고 예. 이 그림 대통령 누다 그래가지고 국회 그 전시한 그 이구영 작가한테는 어마어마 위자료까지 정신적 고통까지 다 보상해줬다니. 하, 그게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고 할 말이 많은데 참. 그래서 이거는 그 지나치는 자체가요 인간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저께 그 이충근 박사님 그 저 유튜브 보니까 가족을 모욕하면 싸운다 미국 아 그 유명한 그 저 그게 예. 지금 미국의 보수 층에 예. 그 하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어 예. 우리나라 번역도 되어 왔는데 예. 거기에서 그린 그 저 저 쭉 그거는요 가족이 모독을 받는다든가 예. 했을 때는요 절대 그 미국 사회에서는요 용납이 안 돼 용납 안 돼 그거를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어떤 친구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 하면요 그거는 싸움을 벌여서라도 갚아야 돼 예. 그게 미국 정신이야 왜냐면 그거를 지나치는 이 자체는요 아주 그한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미국의 그 정신이 쭉 이어오는 게 있는데 뭐 카우보이 정신이라든가 발명가 그다음에 전사 있잖아 전사 예. 그 유진구 박사님도 그 얘기 하다 보면요. 전사. 그 전사. 워리어. 워리어. 전쟁 나면 자기 나 싸우고 자기를 해를 끼치는 면은 미국 총기 자유화 돼 있잖아요. 총을 쏘았어라도 그 물리치는 나라예요. 예. 네? 그게 오히려 사나이답잖아요. 사나이. 맨 사나이. 그런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 그렇게 모독을 하는데도 지나가. 아니 그리고 이게 그렇게 국민 정신이요. 예. 다 썩은 거예요. 아니 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 저는. 직원들은 그거 보고 가만히 있냐고. 근데 제일 문제는 국회의원들이야. 국회의원 300명이 매일 지나다니는 자기 사무 공간에 예. 국회의원에 가는 5일 동안 전시돼 있는데 아무도 현장에서 항의한 사람이 뭐 떼서 제철 던지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국회의원 이런 거 항의하면 빨리 그 철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가기 전까지. 예. 야, 이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지금 저기 그 우리 저 뭡니까 저 제동님 저기 천 뭐 500 몇십만 원 그 민사하고 그 또 지금 100만 원 벌금 맞은 거 이때 뭐야 저 뭐 지금 야당 국민의힘 그 자유한국당 그쪽에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한 마디라도 거들어 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제가 없는 게 그 당시 그 그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뭐 새누리당인가? 뭐 그랬잖아요. 당명 하도 많이 밖에. 한 사람 누구? 진짜. 당 차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인동부 경찰서에 예능돼가지고 하루 예. 조사받고 또 유치장에서 잡범들하고 하루 차 지내고 이제 석방이 나왔는데요. 일체 저한테 전화 한 통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일반 선량한 국민들이 예. 많이 걱정해 주시고, 예.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뭐, 솔직히 뭐,
후원해 주신 분도 많고요. 예. 예. 뭐 전원부터 예. 뭐 하여튼 뭐 하셨는데 내가 안 치는데 눈물 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제가 뭐 이거를 뭐 잘했다고 그런 그 제 스스로 이야기하기는 그렇는데 예. 그래도 법 위반은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40년 전에 예. 그러니까 그때 내 아이가 27이에요. 예. 예. 27 그때 대입 때인데요. 대의 진급하는 해예요. 예. 북한 무장 간첩선을 제가 객행시켰거든요. 아. 그것도 일격에 그것 다 포기해서 예. 도망가는 거를 밤새도록 추적해가지고 예. 저 혼자 포기 안 했다니까. 예. 저는 포술장이었는데 고속 예. 유도탄 고속함의 포술장이라는 직책을 예. 가지고 저 함포를 지휘하는데 그 뭐 하여튼 여러 수십 척의 그 해군 군함이 그 작전에 참가했는데 예. 3시간 동안 간첩선을 놓쳐가지고 예. 다 포기했어요. 예. 우리 배도 포기했어요. 우리 배도 저 항해단기, 전투배치 상태에서 항해단기로 돌아갔거든. 전투배치 해제하고. 근데 내만 그걸 전투배치를 유지하면서 항해단기 상황을 개막하면서 했다고. 예. 그래서 그 간첩선을 그 새벽 2시 반인가 발견해가지고. 예. 거의 아침 그 박명시까지. 예. 일주일이 다 돼가니까 간첩선이 막 도망, 또, 붙어 있다 도망가는 거를 그냥 그냥 3% 쏘았는데 어떻게 그게 70mm 7발을 쐈거든요. 예. 그 첫 발에 맞아 첫 발에. 아. 그 일격에 객침시켰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근데 뭐 하랑 무원장도 하고 그 공작원이 7명이 그 안에 타고 있다가 같이 수상됐거든요. 예. 그 27살은 아직 젊잖아요. 예. 요즘 뭐 27살 제대로 직장도 못 잡을 나이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그건 뭐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예. 엄청 제가 유명해졌어요, 해군에서. 예. 근데, 이번에, 3년, 9개월 전에 이 사건 있잖아요. 예. 이걸 하고 막, 보다가 좀 나와버리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예. 뭐, 특히,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선배님들한테 대군에서 전화하고 그랬어요. 예. 야, 네 간첩선 옛날 객침시킨 것보다 이거 훨씬 더 잘했다. 자랑스럽다. 그런데 그런 요지로요, 뭐, 군 사관학교 출신 장군도 전화오고 뭐 일반 국민은 뭐 모르는 사람도 전화오고 그런데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행동이. 그런데 이거는 북한 무장 간첩선 객침시키 가지고 화랑무훈장 받은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행위를 대한민국 최고법정 대부분은 유죄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이번에 대법관들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친구들. 예. 내가 이걸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또 SNS상에 대법관 그동안 재판에 참가한 1심부터 민사행사 1심, 2심, 3심. 예. 북한들 이름 다 실명으로 다 명시해놨어요. 자기. 아. 국민들 판단 다 하시라 이거. 예. 그리고 너가 북한들이 떳떳하다면은 예. 실명, 욕한 건 하나도 없거든. 사실만 그대로 직시해놔. 판결 예. 그대로 그저 요약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냥 북한들 보라 이거야. 그리고 저 이번에 재판을 저를 많이 도와주신 특히 저 변호사님들이요. 그 변호인 단위라고 해야 돼요. 무려 7명 넘어요. 그다 다 무료로 3년 9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변호를 해주셨어요. 근데 흠변이라고 있잖아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이신데 구상진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변이라고 있잖아. 한반도 예.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예. 한변. 그게 김태훈 변호사님, 그 밑에 또 양윤숙 변호사님, 이런 분 행사를 계속 맡아주시거든요. 예. 민사는 저 법무부인 그 INS라고 있어요. INS. 그게 이제 그,서 민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주셨어요. 아. 근데 그 대표 변호사님이 조영길 변호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최행건, 또 정희선 이런 변호사님들이 이거를 무료로 다 변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거를 뭐 말로 어떻게 다 갖겠습니까 이 은혜를. 뭐 재판이 이기고 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무료로 그 남의 그 송사에 3년을 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근데 진짜 고개 숙여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많이 걱정해 주신 뭐 국민 여러분 뭐 다 그 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원부터 뭐 10만원 5만원 3만원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게 저 이게 손해배상 예. 이런 걸 또 최근에 또 뭐 행사 벌금까지 또 대신해 주겠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 저기 예. 뭐 벌금 나오니까 바로 저한테 전화를. 그래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예. 그거로 저 커버가 되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참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일이 좀 직접 뵙고 좀 인사드리고 정중하게 이게 돌인데 또 어떤 분은 뭐 전혀 연락처도 제가 모르는 분이 많고요. 예. 우리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 그렇다고 후원을 하시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 음지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음지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막 정의를 위해 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네. 나라가 안 망하는 거지,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양심 팔아먹고 정의를 망가뜨리고 하는데 그거를 바로잡는 거는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속세적으로 봤을 때 가방끈이 긴 분들이 아니고 저 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밖에 광화문에 가니까 또 거기서 날 추운데 모여가지고 매일 밤 8시에 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 아버님들 그런 음지에서 그걸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안 망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검찰 선서가 저 재판을 받으러 와 이렇게 조사도 받고 재판 예. 검찰 선서라는 게 있어요. 검찰 선서. 검찰로 예. 검사가 딱 임용이 되면은 예. 선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저 장교로 인간 되면은 인간 선서 하잖아요. 그 예?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잖아요. 그렇지. 예. 검사 선서에 줄을 놓는 게 전부 정의야, 정의. 정의. 정의를 수호하는 게 검사 임무의 전부예요. 예. 근데 저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검사들이 유죄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에 가면은요, 자유, 평등, 정의라고 예. 대부분 정면에 딱 새겨져 있어요. 예. 어? 정의.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랬잖아. 근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데, 이번 판결을 바꿔보니까 최종자 다 끝났잖아요. 종국이 예, 됐는데, 예. 결과가 이 정의로운 나라냐, 이거야.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봐가지고 그렇게 정권에 불리한 재판은, 어? 안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판결을 많이 한다는데, 네. 뭐,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의에 외치는 분들이 그렇게 정의에 반하는, 어? 행동을 하고 판결을 하고 말이죠. 네. 그래 되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관님, 나는 김명수 대법관부터 이번에 대법원 이거 판사들 있잖아요.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쓸 거거든요. 네. 이 책을 쓸 거예요. 예. 이 재판 그 투쟁기를 예. 이거 제목은 이제 근데 출판사도 눈치를 보네. 야 출판해 주겠다는 출판사가 안 나타나지. 그런데 저 SNS 올리자 희망하는 출판사 질러 가라고 내 책 내 가지고요. 예. 그 재판관들한테 다 선물을 내 보낼 거야. 다 보내 국회의원 예. 300명 당시 국회의원 지금 말고요. 예. 다 내 보낼 거야.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다 보낼 거야. 출판사 없으면은 저희가 해드릴 게 윈윈 미디어. 아. 예. 우리가 이런 정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역사에 이거나 예. 역사의 심판을 받아보라 이거야 당신들도. 예. 예? 예. 기록을 남깁시다. 예. 기록을 남길 테니까 그 저희가 출판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그 하여튼 씁쓸합니다. 예. 정의가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예. 뭐 선진국 문턱에서. 예. 이상한 정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뭐 20년, 100년 뭐 집권한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다 헛소리고요. 예. 절대 저 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인륜을 짓밟고 말이죠. 예. 이러한 정권 절대 오래 못 예. 갑니다. 예. 언제는 끝이 나고 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그 뭐 상고 있잖아요. 예. 그 고통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예. 야, 이래가 되겠느냐. 뭐, 걱정이 많으실, 그,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용기를 가지고요. 떳떳하게 행동하십시오. 예. 예, 예.
그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뭘 배웠냐면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면 안 된다,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계속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예.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내 교회 가서 보니까 그 십계명이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아. 전국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한 천만 명, 뭐 성당까지 하면은 그 인구의 한 절반이 성경 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뭐 정세균 총리도 무슨 예능교회인가 무슨 교회 나간다고 하더만. 민주당 의원들도 교회 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고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럽니까? 거짓말하면 지옥감입니다. 지옥감. 그러니까 어제 그 이충문 박사님이 방송에서 그 책 제목 윌리 에필로지인가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인데 시골 완전 깡촌 있잖아요. 깡촌에서 자랄 때 지금 변호사가 쓴 그 책인데 그 책이 그래 유명하대요. 그런 일화가 없네요. 자기 누나가 보이프렌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보이프렌드한테 아주 그냥 섭섭하게 차인 거야. 근데 그 5살 아래인 작가 그 작가가 나이가 뭐 5살 아래니까 8살쯤 된 모예요. 누나가 13살이고 근데 8살 된 그 동생이 자기 누나 그 모욕한 보이프렌드를 찾아가가지고 그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뭐 덩치가 안 돼. 5살이나 차이 나는데 실컷 맞고 왔어요. 실컷 맞고 코피 터지게 와가지고 집 와서 자기 엄마한테 뭐 니 왜 그랬다니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잘했다. 그게 사나이다. 그게 미국 정신이에요. 그게 그 소설의 하나의 미국의 그 주류 그 국민성을 아주 잘 그렸다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잖아요. 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발각을 하고 국회에 걸렸는데 그것도 그걸 지나간다 국민이. 그래 사나이 답도 못한 거죠. 국민 그 성이 그 아주 그 비굴한 거죠. 근데 자기 누나가 13살 먹은 누나를 섭섭하게 한 보이프렌드를 5살 아래인 8살짜리 진짜 저 초등학교 1학년 짜리가 가서 누나 그 한 걸 그 말이야 따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비가 돼가지고 시급 두드려 맞고 왔다는 거야. 그게 미국 정신이에요. 그걸 좀 배워야 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집에서 아이고 뭐 그 애들 뭐 학원 가라 뭐 공부하라 그래서 국영수 중심으로 서울대 뭐 유학 서울대 보내려고 유학 보내 저기 뭐야 서울대만 과외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지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라 팔아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놈은 뭐하냐 이거야. 북한 대응 뭐하냐 이거야. 기생충이야 기생충. 정신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차라리 너 공부 잘 못해도 좋으니까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정의롭게 행동해라. 누가 억울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라. 우리 가족이 모욕을 받으면 그 사람 가서 혼내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이라. 그럼 뭐 하냐, 이거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부모 갖다 버리면, 씨, 그거 어지가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을 새롭게 시켜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이제 가톨릭인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이야기가 아니고 공부 못해야 되니까 항상 그 하느님 편에 서야 된다. 항상 그렇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뭐 저기 십계명 뭐 또 읽어 주시고 했는데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글 쓴 걸 보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고 나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글을 쓴 게 그게 아직까지 걸려 있다. 한 30년을 집에 걸려 있는데 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아낌없이 줘가지고 지금 완전히 개털이 됐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시잖아요. 요즘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돈 연봉 몇 천씩 받고 할 때는 돈은 많이 버는데 이게 영원히 피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은 잘 못 벌지만은 뭐 잘 못 버는 게 아니고 거의 못 벌지. 근데 그 뭐 영원히 이렇게 맑아지고 또 우리 제동님 같은 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호흡을 맞추고 또 이충문 박사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근데 전혀 좀 부끄럽지 않거든요. 예. 왜? 제가 남한테 피해 주면 부끄러운 거죠. 예. 피해 안 주고 오히려 도와준 거 많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하고 삶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예. 그것도 부정한 돈까지 챙겨가지고 라임 사태니 옥톤 밀리언 막 시끄러워. 전부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 뭐하냐 이거야. 에? 그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도와주면 좋다 이거야. 남을 도움 주지도 않고 자기 그런 욕 다치면 그 무덤에 가져갑니까? 예.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좀 마음 비우고 남한테 최선 그 저 피해를 주지 않고. 예. 남을 좀 도우면서 정의롭게. 예. 그다음에 남자다 이렇게 남자 또 요즘 또 남녀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 포괄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좀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기생충처럼 살지 맙시다. 자식들 쪽팔리게 키우지 말고 기생충처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뭐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우리 제동님 그 이렇게 돕기 후원 뭐 좀 그런 모금도 하고 막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동님께서 다 이렇게 그 내셨어요. 내시고 했는데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동님께서 거기서 또 일부를 떼가지고 저희 월세 내라고 또 이렇게 기증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서로 이렇게 돕고 사니까 뭐 상처는 좀 입었지만 우리 서로 사회가 밝아지는 것 같고. 예. 또 카타르시스가 이제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조개가 상처를 일구어야지 진주가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금 하나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모여가지고 진주가 되고, 이런 물방울 하나가 모여가지고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데, 뭐 가다 보면 계곡도 만나고 어디 뭐 떨어지기도 하고 폭포도 만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깨끗한 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정화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전 세계의 많은 우리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